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세요 혹시? 무슨 날이죠? 날이에요. 예. 무슨 날이지? 뭐 각종 기념일도 많겠지만 네. 오늘이 바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 하면은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바닷물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수는요 3%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옛말에 물 쓰듯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우리 그냥 잊어버리고 이 물 우리 개개인부터가 절약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요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물을 적게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생활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실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주도에 독특한 음식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왔거든요. 아, 그럼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녀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어떤 독특한 음식인지, 좌 선생이 못 먹어본 음식,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먹방 좌 선생. 그동안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봤다고 자부해 왔었다. 하지만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저 전보라면 비주얼이 너무 세상은 넓고 강렬했어요. 먹을 것은 더 많은 법. 아직 내가 모르는 그 음식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보는 거야. 저 여기 알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찾아간 이곳 메밀국수. 이곳에서 마주한 건 보기만 해도 상큼한 청귤 메밀국수였습니다. 근데 왜? 과일이. 여기 또 어디야? 뭐야? 여기 꽃이 폈네? 음식 같긴 한데 너무 예뻐요. 진짜 곰이랑 잘 어울려. 소바! 소바! 나의 소바! 와, 여러분 색감 보세요. 너무 궁금한 이 집. 궁금하시죠, 여러분? 일단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까지 먹던 그런 소바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다르죠. 이게 보면 지금 위에 귤이 올라가 있는데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청귤하고 한라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귤과 한라봉 철이어서 청귤과 네. 한라봉? 네. 한라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청귤이 한 3개 정도가 돼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한 그릇에 청귤이 3개 정도나 그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맛, 향만 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메밀과 청귤의 조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청귤 소바군요. 청귤 메밀국수 먹는 방법 어려울 것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흐트러뜨리기가 아까워요. 어차피 다 드실 거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어찌나 맛있는지 사장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 청귤하고 한라봉이랑 같이 먹어서 그 맛일까 생각했는데 정말 사장님 말대로 이 국물에서 그 시원한 그 자연의 맛이 싹 느껴집니다. 와, 갈증이 싹 풀려. 센 과즙을 섞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이게 딱 뭔가 양심에 찔리는 그 국물 맛이 그 딱 중화되면서 너무 기분 좋아지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맛은 상상이 되는데 네. 실제 맛이 어떨까 하는 그 궁금증이 되게 커지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한 그릇 뚝딱 하기는 이게 지금 오, 저 사장님. 설거지 한 거예요? 이게 필요가 합니다. 먹방 좌 선생 청귤 메밀국수 클리어. 두 번째 이색 맛을 찾아온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이야, 공기는 좋다. 이제 운동하러 가신 거예요? 소화시키러? 이곳에 오면 청귤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음식, 제주에 특이한 청귤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산책로인데 여기 한번 가서 여쭤볼까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면 청귤과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궁금합니다. 어디요? 네, 들어오세요. 네. 분명 청귤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자마자 차부터 주시더라고요. 얼굴에 광택이 그냥 그니까요. 예, 물광이 아주 제대로 올랐네요. 이곳은 이색 음식뿐만 아니라 이색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성격이 급한데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다도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면 다음 순서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개운하게 깔끔하게 다도를 즐기고 다도뿐만 아니라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제주 특색에 맞춰서 청귤로 만든 청귤청으로 만든 양근과 그다음에 당근, 제주 구자 당근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구자 당근으로 만드는 양근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양갱. 네. 요즘 진짜 양갱이 핫한데. 핫하죠. 전국적으로 핫해진 그 양갱을 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다고요? 네. 게다가 제주의 맛을 듬뿍 담아낸 청귤 양갱과 당근 양갱이랍니다. 지금은 청귤 시즌이 아니라 청귤청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들어주고요. 한창 제철인 당근은 싱싱한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특유의 향을 지닌 당근과 달콤한 맛을 내는 양갱이 어떻게 어울릴지 만들면서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양갱이란 음식은 정말 정성이 듬뿍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겠어요. 예, 예비 신랑 신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네. 연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색 음식도 먹고 이색 경험도 하고 일석이조인 거죠. 불을 살짝 꺼줘야 되네요. 투명해진 한천물에 앙금을 넣어 섞은 후 설탕과 함께 준비한 재료를 넣어주면 완성인데요. 오늘은 직접 만들어보니까 가장 더 중요한 맛있겠네.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 아시죠? 잘하시네요. 한 방울 한 방울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으로 만들어낸 양갱이랍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아, 뮤직비디오인가요? 오늘따라 좀 민망한 장면이 많이 나네요. 너무 예쁘네요, 영상이라도. 배고파 보이는데요? 약간 나무늘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무늘보. 기억하겠습니다, 나무늘보. 달리 달고 달리 단 흑돼지. 찹쌀 순대. 라임이 되게 좋은데요? 돼지 국밥 맛있어. 샷! 오! 와! 저희가 만든 양갱이 우리가 끓이고 섞고 다시 끓이고 녹이고 했던 그 작품 맞나요? 네, 그 작품 맞습니다. 한국화를 이렇게 촤악 이 매화를 촤악 끓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양갱탕. 생각해보니까 양갱하고 이 차하고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네. 차랑 특히나 와. 와! 와! 침이 싹 나. 와! 양갱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양갱은 그 앙금의 그 달달한 굉장히 단 고소한 그런 느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레몬 하나를 쫙 씹은 것 같이 침이 쫙 쏟아지고 있어요. 당근 맛이 날까요? 포슬포슬포슬포슬한 게 맛있는 달달한 고구마 먹는 느낌도 나고 이 청귤은 새콤하고 이 침이 싹 도니까 우리 젊은 커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이런 당근을 이용한 이 양갱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리고 우리 애기들 이 당근을 먹여야 되는 우리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몸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에선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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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고소하고 상큼하고 뭔가 파인애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번에 만나게 될 이 음식 이거 귀리안 아니에요? 맞아요. 냄새와 청귤의 맛을 동시에 지닌 이것입니다. 제주의 이색 음식. 제주에서 귀리안을요? 아주 특별하고 이색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고슴도치가 이렇게 똑 있는데 리포터님. 네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찐빵을요? 만두를? 어이, 나 만두 좋아해요. 오늘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그 두렵다는 두리안? 오늘 다 두리안입니다. 이런 두리안?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지만 독특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향은 어때요? 향은 과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채소 같아요. 그 양파가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그 양파 향기나 아니면 무? 무향? 양파 냄새가 좀 나네. 그래도 제가 먹방 좌선생 아니겠습니까? 한입 크게 먹어보았는데요. 맛과 향이 따로 노는 두리안에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간이 그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솔직하게 단맛도 있고 뭔가 땅콩 버터 향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식감은 아보카도보다는 약간 식감이 더 있긴 한데 이게 뒤로 갈수록 단맛이 계속 올라오네. 나쁘지 않아요. 두리안 생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오, 야,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이스크림부터 크레이프, 커피, 치즈구이까지 이 다양한 디저트들이 모두 다 두리안으로 만든 두리안 디저트랍니다. 아이스크림과 커피는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강했는데요. 두리안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두리안 중급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살짝 두리안 향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처음 경험해본 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 경험해본 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한 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게 냄새가 엄청 지독하다고 막 그렇게 맞아요. 알고 왔는데 실제 그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색 음식들 덕분에 제주의 먹거리는 더 풍성해져가고 있는데요. 좌선생의 먹방 기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네, 정말 말 그대로 이색 메뉴부터 이색 체험까지 와 다양하게 정말 알차게 즐기고 온 것 같은데 아니 마지막에 그 과일의 여왕 두리안 도전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와 정말 두려웠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더 대단하게 느껴졌던 게 저는 사실 못 삼켰거든요. 입에는 넣어봤지만 차마 삼키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뭐 디저트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치즈구이처럼 활용한 거는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이 신선한 두리안일수록 냄새가 좀 덜 난다고 해요.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첫 경험이었지만 나름 좀 괜찮았습니다. 뭐 굉장히 좋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맛을 좀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궁금하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이렇게 케이크나 뭐 음료라든지 이런 디저트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국 씨가 과연 어디까지 먹어볼 수 있는지 예, 못 먹은 음식들을 찾아가는 이 과정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정정우 리포터를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로그인 제주의 문화지기 정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옷부터가 우리가 예. 오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양갱 생각나네요. 네. 예. 그러게요. 양갱. 어딜 다녀오셨나요? 자, 오늘은요. 우리 로그인 제주가 이제 해외로 점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해외로요? 드디어 네. 진출한 건가요? 저의 마음은 진출했는데 네. 몸은 제주에서 해외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어딘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이 풍경은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평화로운 일본 도쿄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 속에는요, 아픈 우리 역사의 이면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101년 전 이 도쿄는 과연 어떤 기억을 안고 있을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본으로 가는군요. 네. 1923년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관동 대지진. 그때의 참혹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특별한 사진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주의 해상 관문인 제주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따라 사진전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제주의 동자석을 모티브로 지었다는 이곳이 오늘의 갤러리입니다. 이곳에 전시관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예. 어느 분은 작가님이시고. 아, 여기 저기 손님이시. 작가님.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가인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떤 전시회인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신난한 전시인데요. 간동대진이라는 큰 지진하에 조선인들이 한 6천여 명이 이제 학살이 됐거든요. 그쪽에 위령의 공간을 찾아가면서 사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안혜룡 감독은 주로 조선인의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던 도중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학살된 장소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한 자료를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쿄의 그 장소들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그 일본의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위령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철도, 댐 이런 공사에 이제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이름이 있는 위령비들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위령비라는 것은 그 현장이 아니라 그 나중에 만들어진 추모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분이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조선인 학살 장소들을 구글 맵에다 매핑해 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자료에서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더라라고 하는 근거까지 달고 있어서 그걸 기초로 7월, 작년 7월 한 달 동안 도쿄 시내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은 작업입니다. 조선인 대학살의 참상이 낱낱이 기록된 조선인 학살 지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이렇게 발품을 파시면서 사진들을 다 담으신 거네요. 안혜룡 감독은 이름도 없이 타국에서 죽어간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진전을 열어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당시 희생자 중에 제주에서 건너간 노동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제주 전시에서는 특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주에서 굿하거나 망자들을 위한 형태의 의뢰를 보낼 때 만드는 기매인데요. 네. 이것들을 이제 제주 방식으로 위령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제주의 김현주라는 작가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저도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해가 비치면 이 그림자가 저 위령비에 겹쳐져요. 와. 말하자면 위령비에 있는 망자들을 이 자체가 이 기매가 어루만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너무 그러니까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이번엔 2층 전시실로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도 도쿄 거리의 풍경 사진들로 가득했는데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장소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비롯해 전시실 가운데 또 다른 추모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일종의 상상의 공간이지만 지진이 난 다음에 이제 당시 100년 전이니까 다 도쿄 시내의 주택가들이 목적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진과 함께 화재가 그냥 나버렸어요. 그 공간을 지금 제주의 송이, 화산 송이하고 네. 제주를 가지고 일단 데코레이션 한 거고요. 이 곳곳에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년 전에 기록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단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잿더미 안에서
100년 전의 공간들을 다시 반추한다. 뭐 잘 보일 듯 보이지 않듯 하지만 그것 속에서 1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들을 일단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 송이로 일단 공간을 구성했다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공간을 일종의 제주의 기매로 망자들을 위로하는 형태의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이 일단 굉장히 저한테는 상징될 네.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던 제주인 희생자들. 문득 70여 년 전 4.3으로 죽어간 제주도민들의 비통함이 겹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의미는 100년 전에 간동대지진하고 네. 70년 전에 4.3의 공간들이 겹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아까 얘기했습니다가 여기죠. 예, 이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전에 일어났던 공간을 지금의 도쿄가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라보고 있네요. 저쪽도 그렇죠.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학살을 목격한 양심적인 사람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역사학자 등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일본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철교 가운데에 옛날에 목조로 된 다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 공간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학살을 하고 묻었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공간이에요. 작가님, 언뜻 보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가 우리 제주의 4.3과도 좀 뭔가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제주 오면 지금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제주 올레길이잖아요. 네. 근데 제주 올레길의 곳곳이 사실은 과거의 학살의 공간하고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주 올레길이 4.3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도쿄의 거리거리가 관동대지진을 기억하는 것처럼 올레길과 제주의 길이 과거의 4.3의 일종의 참혹한 기억, 잔인한 기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도 하고 싶어요. 제주의 길이 담고 있는 과거 역사의 흔적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폐된 역사로 남아있는 관동대학살. 하지만 기억하고 증언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를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기야 디야 고향을 떠나 먼 이역 땅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사실 이 처참한 역사를 마주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참혹한 역사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동대학살 100년을 맞이해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첫 사진전을 열게 됐는데요. 이번 제주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도쿄 조선인 대학살 추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제주 4.3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호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덕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뭐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총선 전까지 여론조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온 것은 2차 여론조사입니다. 저희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4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잠시 숙제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숙제, 예.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 4사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804명을 상대로 100%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선거구별 16.1%에서 21.7%를 보였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맘 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웹잡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게 법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오늘 첫 번째로 격전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격전지로 분류가 되는 서귀포시 선거군데 일단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의 위성곤 54, 국민의힘의 고기철 37, 무소속 이명욱 1%, 부동층 8%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난번보다 저희 MBC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차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 두 분의 예. 합하고 위성곤 후보 합하고 사실 차이가 없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번도 이제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후보가 단일화가 후보 경선이 끝났고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이 지표상으로는 조금 그런 효과를 덜 누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원래부터 우세하진 않았죠. 그러면 예, 예. 이제 강력하게 추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예.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예. 예. 저 일부러 국민의힘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지난번 1차 여론조사 때는 오차 범위긴 내긴 한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섰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 33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예, 윤석열 아.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확 살아나면서 네. 예, 급작스럽게 지지율이 바뀐 게 아닌가. 예. 예,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비교적 그래도 서귀포에서는 선전한 편인데도 그 심판론이 53%. 그리고 이제 여당을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예. 얘기가 이제 여론이 40%로 여전히 그 심판론이 앞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 초기에는 큰 차이가 안 났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점점 선거로 다가갈수록 여당 심판론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어서 예, 예.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개별 후보나 지역구에서 선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지금 변호사님의 싶습니다. 말씀은 이제 정당에 대한 그리고 국정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일반 여론이 더 높다 보니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 왜 사람들이 지난번과 비교해서 이렇게 갑자기 여당이나 국정에 대한 심판론이 더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그 사이 뭔 일들이 있었길래? 선거가 이제 올해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특검에 예. 관련된 강력한 민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예. 뭔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기도 했어요. 예. 그 약효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 아닌가. 그 과정에서도 어쩌면 이제 공천 부분에서도 예, 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말이 많아서 어떤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때는 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예. 그 부분 어쨌든 공천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로 복귀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당의 공천은 뭐 제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어떤 그 새로운 그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이 예. 보이지 않고 아. 결국은 다시 이제 초반에 형성됐던 그런 민심의 방향으로 쏠려가는 것이 아닌가. 점점 이게 선거 날이 갈수록 그 두 예. 가지의 경향은 분명히 드러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게 피토하는 소리로 들리죠? 아,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이 틀렸다. 초창기 운동권 심판론으로 약간 재미보긴 했는데 예, 예. 공천 끝나고 나서는 예. 심판의 운동권이 다 사라진 거죠. 아. 예.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창당이 있었고 아, 예, 예. 저도 주변에 여쭤보면은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도 아닌데 네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또 엄청난 지지가 있어서 이런 미신까지 포함해서 아마 서귀포도 좀 큰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그 시간에 예,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을 또 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것도 서귀포에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분석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를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연합 예. 20%, 국민의 미래가 24%, 네. 조국 혁신당이 22%예요. 그러니까 2위를 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슈를 만들어 오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예. 지민비조 아, 예. 예. 그 전략이 예상과는 달리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은 민주당, 예. 비례는 조국 혁신당. 아.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예. 22%로 해서 국민의 미래 24%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당을 이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합쳐보면은 예. 이제 42%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몸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구나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한 몸이구나 원래 생각.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민께도 좀 여쭤보면은. 예, 그렇진 않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요약해서 윤석열 예. 정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 민주당의 어정쩡함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좀 끌림이 더 있었던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조국 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국 대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예. 정치적으로는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쉬운 말로는 어떤 미안함 이런 표현도 되겠다면 저는 미안함이라보다는 정치적 역할과 법적 예. 책임은 분리가 가능하다. 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국민적인 아닌가. 정서가 거기에 예. 반영된 것이다라는 예. 저는 말씀이시구나. 이제 약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조국 당대표께서는 자기가 감옥 가더라도 예. 다음 순번이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은 멸물지원을 당할지언정 예. 이 정치적인 새로운 흐름들은 만들어가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이제 언론 예. 4사가 같이 공동 주최한 건데 서귀포시 토론회가 열렸단 말이죠. 예. 두 분 혹시 보셨습니까? MBC 최첨단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 중계해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MBC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예. 네. 두 분의 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토론회를 보시고 저는 변호사님. 이제 예. 이성곤 이제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예. 방송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 노련하시죠. 근데 이제 고기철 후보는 이번에 정치로는 신인이지만 예, 예. 비교적 그래도 이제 토론에서 뭐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하고 상대방을 예. 이제 몰아붙이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 제2공항에 대한 위성근 후보의 입장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아. 뭐 위성근 후보는 뭐 외다지 보면은 좀 잘 예. 넘어갔다. 잘 네. 넘어갔다. 저는 뭐 두 분 다 상당히 평이하게 했다. 평이하게 했다. 다만 비판적으로는 유성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해수 요리에 계셨는데 예, 예. 본인의 강점인 1차 산업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뭐랄까 이제 너무 설명 형식하다 보니까 아. 약간의 좀 그 전문성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예, 예.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는 반대인데 나름 또 6개월이지만 청장님까지 지내셨는데 예, 예. 그거에 비하면은 네.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상당히 뭐 공격적이거나 뭐 그런 측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이제 수성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거 판세를 또 뒤집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하나씩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의제가 좀 불리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로서는 쉽지가 않은데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 좋은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저 직업과 직장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예. 올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고기철 후보가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2공항 공항. 이 부분을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보는 수밖에 있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공항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예. 그걸 또 이제 경제로 연관시켜서. 예.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고기철 예.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 예. 어쨌든 함께 경선했던 이경영 후보 관련된 분들을 예. 원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귀포에 보수 세력들이 다 똘똘 뭉치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선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예. 두 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예, 예. 자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오늘 함께하셨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들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후보에게 투표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름을 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자연 친화 다이어트 챌린지. 자,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맞아요. 아, 네. 지난주에는 물병아리 오름에서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우리 민수 씨가.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오름에서 어떤 훈련법으로 오름을 올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나는 안 행복하다. 변수아, 크게. 오, 이 촬영이 아닌데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뛰나 봐요. 그러니까. 어. 이야, 열심히 운동하네요. 대견해요. 분명히 성공했네. 아, 중국 갔었어요? 여행을 갔나 보네요. 근데 이게 또 다이어트 할 때 여행 가면 진짜 힘들죠. 결국 또 먹네, 먹어. 이게 운동하면서 먹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몸이 더 좋아져서. 아니, 무슨 또 트레일 러닝을 한다고요? 그거는 또 못할 줄 압니까? 이제 운동은 제 일상이자 저희 전부입니다. 오세요. 트레일러님. 제발 와요. 제발 절 좀 힘들게 해주세요. 제발. Please. PLZ. 사실 제가 장비충이에요. 그래서 트레일러닝 하면 트레일러닝 할 장비가 있어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사봤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데 일단 다 사고 가야 돼. 그래, 근데 그래놓고 정작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오늘 대신에 선생님을 모셨어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나 어디 있는지 아예 몰랐잖아.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저 저기서부터 달려왔어. 민수 씨 할 수 있어. 다시 이제 평지에 나타났다. 아, 트레일러너예요? 트레일러닝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떤 곳이죠? 맞아요. 이렇게 오름이나 이런 산길을 달리는 거를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요. 트레일 러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닥에 돌도 있기 때문에 발목이 위험할 수 있어서 발목을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저만 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 뛸 거 아니에요? 화이팅! 오세요. 다 같이. 왜 흔들어? 왜 도리도리야? 왜 도리도리야? 네. 발목은 둘, 셋, 넷. 내 무게를 실어서 살짝 꾹꾹꾹 눌러주고 네? 발등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트레일 러닝을 하면 하이팅 중요하죠. 무릎이 아플 발목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상 방지. 엉덩이를 하늘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하늘로. 준비되셨나요? 네, 됐어요. 땀 흘릴 준비되셨나요? 준비 끝! 그럼 이제 가볼까요? 네! 민수 씨 신났네요. 아, 금요일도 굉장히 멋있네요. 그러네요, 금요일. 화이팅! 화이팅! 오늘 몇 분 페이스로 가나요? 아, 산에서는 네. 그런 페이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페이스가 중요하지 않군요. 당연하죠. 그냥 몸 가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좋았어. 빨리 달리고 싶을 땐 빨리 그렇죠. 달리면 됩니다. 오, 그게 약간 트레일러닝의 장점인가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르막길을 잘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리막길을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거 음식도 기호에 맞춰서 먹는 것처럼 산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레일러닝이 막연하게 아씨 벌써 힘든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초조하고 있는 건가? 아직 아씨 이게 뭐야? 이제 여기만 가면 오르막길이 끝일 수 있잖아요? 진짜 여유로우시다. 아니요, 몰라요. 호흡이 안정되네. 가봐야 알지? 아, 가봐야 아는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근데 진짜 살면서 이런 언덕을 뛰어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방금 온 길은 근데
조금 아스팔트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트레일러닝의 묘미는 흙길을 달리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돌을 밟을 때 느껴지는 소리들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소리요? 네. 들어볼까요, 좀? 오! 자박자박. 오, 뭔가, 뭔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리예요. 오,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이제 다시 평지도 나오면? 조금 쉬워지고. 네, 맞아요. 아, 나 오르막길 잘 올라왔다. 아. 나 힘들었는데. 뭔가 보상받는 느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끌려가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조금씩 뒤처지기 네, 시작했어요. 지금 뒤로 뒤처졌네요. 네. 말도 안 하고 이제. 아 이제 오르막길이 나왔어요. 아, 또 오르막길이에요? 아, 아직 저기 멀리 보이는데. 제가 말하는 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저한테 쓰는 팁을 우선 오르막길이 있으면 저 오르막 끝을 보면 안 돼요. 최대한 저는 한 앞사람 발꿈치 본다는 느낌으로 45도 정도 내려서 여긴 평지다. 자기 최면? 내를 속여야 돼. 아니 자기 최면이야. 그리고 아까 민수 씨가 종아리도 당기고 허벅지도 당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오르막이니까 앞꿈치로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종아리도 부하가 되고 그죠? 허벅지도 당연히 아파져요. 그래서 당연히 달릴 땐 앞꿈치로 가지만 뭔가 뒤꿈치도 닿는다는 느낌만.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앞꿈치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뭔가 그런 느낌만 가져가는 게 저의 꿀팁입니다. 아 이거는 야 나는 안 힘들다. 안 힘들다. 내 다리는 튼튼하다. 내 다리는 튼튼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나는 안 행복하다. 다 왔다. 아유 운동하기 힘드네요. 아 얼마 안 남았네. 한번 걸으면 계속 걷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죠. 계속 뛰어줘야 돼요. 조금 뛰어줘야 되죠. 네, 가파른 길도 발을 쭉쭉 하면서 아직 걷는 거예요 지금? 민수 씨? 저 뛰는 건가요 지금? 근데 이렇게 천천히 뛰나 걸으나 비슷해요. 자, 화이팅 화이팅. 저 사람도 똑같아요.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제작진의 한패인 거죠? 예. 다 왔어요. 아, 이제 하늘이 보여요. 어, 하늘이 보여. 하늘이 보이면 정상에 닿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쉬면 더 힘들어. 가자. 화이팅! 우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나약하지 않아. 나는 나약하지 않아.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화이팅! 가자! 와! 와! 드디어 정상! 정상까지 왔네요. 아, 좋아. 크게! 좋아. 이렇게 힘들어야 트레일러닝이죠. 아, 민수 씨 저기 봐봐요. 아직. 좀만 와, 너무 멋지다. 뒤에는 노꼬매 옆에 있군요. 괴물 오름이. 아, 노꼬매 오름은 가신 분들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그 내리막이 엄청 쉽겠다. 어 맞아요.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데 보는 거를 멀리 보면 안 돼요. 가까이 봐야 돼요? 가까이 보다가 잠깐 멀리 봤다가 다시 가까이 보고 저기 멀리서 어, 저기에 돌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그 돌에 내가 가까워지면 아 여기 돌 있었지 한번 확인하고 조심해서 가고. 여기는 바닥에 돌이 없잖아요. 그런 길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길은 일자로 쭉 내려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살짝 꼬불꼬불 느낌으로 꼬불꼬불? 어, 꼬불꼬불 길은 아닌데 내 몸을 이렇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 옛날? 어지러워! 그 옛날에 축지법 하듯이? 이걸로 간다고? 아, 두 분이 아주 합이 잘 맞으시는데? 약간 옆으로 갔다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앞에도 봤다가 내 밑에 봤다가 내 밑에 봤다가 밖을 봤다가 내 밑에 봤다가 오! 너무 신나다! 야, 신나! 야, 나는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산 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야!
바로 이거. 어, 왜 이렇게 빨라? 와! 진짜 멋지다. 아니. 우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우와. 우와, 대박.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사진을 좀 남겨야겠다. 와. 사진도 좀 찍고 가요. 좋아요. 이게 바로 제주예요. 우리 엄청 멋진 곳 도착했어요. PD님, 작가님, 감독님, 이거 찍었어야죠. 숨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쉬어야 돼요. 오, 아주 좋아. 여긴 총총 걸음. 총총총총. 어이, 뛰는 뛰는. 복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내리막 때. 복을 짧게. 우와. 숨소리 어떡해요? 야, 이제 끝이다. 우리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이게 끝인 거죠? 우리 오늘 갱부로는 끝이니까. 우선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로 오세요. 건너 오세요. 네, 정말 이 오름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갈수록 훈련의 강도는 더 세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고 네. 나름 이 전문가의 꿀팁을 전수받으니까 저도 약간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름에서의 트레일 러닝, 이거 굉장히 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오늘 영상에서 무엇보다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네. 이 트레일 러닝도 러닝이지만 오름, 이 괴물 오름의 매력을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조만간 장인정 아나운서를 괴물 오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바다에도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봄은 이 바다 낚시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해양경찰서에서는 이 봄철 낚시 시즌을 맞아서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적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전 이제 계도 활동, 홍보 활동을 하고요. 4월부터 한 달간 또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이 출입항 이 미신고 문제라든가 또 이 조끼 미착용 그리고 이제 음주 운항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뭐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소에도 안전 수칙 잘 지키셔서 모두 즐거운 낚시 문화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날씨가 좀 풀리면서 꽃바람이 날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데 이런 날씨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